즐겨보는 스타들의 현실 연애가 궁금하신가요? 최근 이민호와 김고은이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그들의 관계에 대한 추측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여 그들이 공개적으로 나눈 달콤한 순간들을 확인하고 왜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 사랑스러운 커플에 대한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이민호와 김고은 함께 목격 애정 표현. 이민호와 김고은이 공공장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관찰되어 팬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공개 목격은 그들의 매력적인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으로 여겨지며 이 주제는 오랫동안 추측과 찬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공개적인 등장으로 인해 유명인 커플의 매력이 더욱 커지며 이들을 둘러싼 관심이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매력적인 역할과 엄청난 인기로 잘 알려진 이민호는 최근 김고은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연애를 우선시하며 김고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관계는 성공적인 드라마 더 킹, 영혼의 군주 촬영 중에 싹튼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강한 화면 케미스트리는 많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상의 로맨스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특히 연예계에서 흥미로운 일입니다. 비록 그들은 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을 유지해왔지만 한국 매체들은 드라마가 끝난 이후부터 그들이 사귀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들의 최근 공개 출연은 이 소문에 더욱 불을 지피며 팬들과 미디어 모두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속사로부터의 언급이 부족한 것도 상황을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한편, 한 한국 언론은 이 커플이 3년 동안 함께했음을 암시하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민호의 김고은에 대한 솔직한 감정 표현은 여전히 지지자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편, 김고은은 연기 경력에 집중하면서도 2024년까지 결혼하고 싶다는 암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직업적인 헌신과 개인적인 열망의 균형은 공감할 수 있고 존경할 만합니다.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커플 중 하나인 이민호와 김고은은 그들의 신중하면서도 매력적인 로맨스로 계속해서 관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명성에 바쁜 세계 속에서 변함없는 애정의 상징으로 개인 생활과 스타덤의 조화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이민호와 김고은이 서로에 대한 진정한 감정을 나누고 있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들이 곧 자신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들의 개인적 및 직업적 생활 모두에서 행복과 지속적인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민호는 매력적인 연기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역할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세련미와 매력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김고은의 다이나믹하고 감정적인 연기 스타일과 완벽히 어우러졌습니다. 이 조합은 한국 드라마 씬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으며 로맨틱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캐릭터를 복잡하고 진정성 있게 표현한 방식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화면 속 관계에 대한 헌신적인 팬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의 협력의 성공은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방식에도 기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의 팬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투자하여 각 에피소드를 열심히 기다리고 줄거리와 캐릭터 개발에 대해 열정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한 매력은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과 잘 만들어진 사랑 이야기의 보편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파트너십은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와 인터뷰를 통해 화면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상호 존중과 존경은 상호작용에서 분명히 드러났으며 팬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가며 화면 속 로맨스의 진정성을 더했습니다. 스타들 간의 이런 진정한 연결은 드물며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유명인 관계에 대한 집중, 이민호와 김고은의 사례. 끊임없이 변화하고 강도 높게 주목받는 유명인 문화 속에서 한국 배우 이민호와 김고은의 관계는 흥미로운 사례 연구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최근 공개 출연은 추측과 찬사를 불러일으키며
유명인 관계가 대중의 인식과 미디어 담론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입증합니다. 대중의 유명인 연애에 대한 매력. 이민호와 김고은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유명인 관계가 어떻게 그들의 직업적 활동을 넘어서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예시입니다. 이러한 매력은 종종 그들의 화면 속 캐릭터에 대한 찬사와 개인 생활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의 조합에서 비롯됩니다. 유명인들이 종종 높은 평가를 받는 문화에서 그들의 개인적 선택, 특히 연애는 광범위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민호와 김고은이 함께 있는 모습만으로도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공인들이 사회적 서사에 미치는 큰 영향을 보여줍니다. 유명인 사랑의 솔직함과 취약성. 이민호가 김고은에 대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개인 생활이 자주 보호받는 업계에서 그의 투명성은 신선하며 공인들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수준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종종 피상적인 성격의 유명인 문화를 도전하며 이러한 삶을 더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유지하는 사생활의 기준을 깨뜨리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더 많은 개방성을 향한 변화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 케미가 현실로 이민호와 김고은의 관계는 더 킹, 영혼의 궁주 협업 중에 싹텄다고 전해지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형성된 관계의 독특한 역동성을 드러냅니다. 드라마 시리즈 촬영에 강렬하고 협력적인 성격은 깊은 연결을 형성할 수 있으며 때로는 직업적 삶과 개인적 삶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팬들이 사랑하는 화면 속 케미가 현실의 로맨스로 전환되는 현상은 이들의 공공인물로서의 매력에 층을 더해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공개된 호기심과 사생활의 균형. 대중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민호와 김고은은 어느 정도의 사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끊임없는 언론의 감시 시대에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도전 과제입니다. 이 커플이 미묘한 균형을 잘 관리하는 모습은 공인들이 직면하는 더 넓은 도전을 나타냅니다. 공공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면서도 개인적인 평범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매체의 추측과 소속사의 침묵은 이 서사를 더해주며 주목받는 공공관계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주목받는 가운데 지속성과 헌신. 만약 이민호와 김고은이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이는 그들의 헌신과 회복력을 반영합니다. 특히 공공과 미디어의 끊임없는 주목 속에서 이러한 지속성은 주목할 만하며 그들의 공공인물을 초월하는 더 깊고 진정한 연결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열망과 직업적인 추구. 김고은이 2024년까지 결혼하고 싶다는 솔직한 발언은 그녀의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인 노력 사이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유명인들의 공공 성취에 가려진 개인적인 열망을 엿보게 합니다. 이는 경력 야망과 개인적 욕구를 균형 있게 맞추려는 보편적인 어려움을 강조하며 이렇듯 도달할 수 없는 인물들을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결론 이민호와 김고은의 관계는 단순한 타블로이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주목받는 사랑의 복잡성을, 공공 이미지와 사생활 사이의 균형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인간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서사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로맨스의 보편적인 매력을 담고 있으며 가장 공개적인 삶에서도 지속되는 사랑의 매력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이 공공의 시선 속에서 관계를 계속해서 탐색함에 따라 그들은 유명인 로맨스의 현실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가 화면에서만 보던 이들의 다면성을 상기시켜줍니다.